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보유한 종목을 무조건 오래 갖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 범위가 미래 주가 범위로 가기 위해서 기업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본으로 이익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 즉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투자자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산을 이용해 돈을 버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돈이 기업에 쌓이면서 기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이 돈 버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주식을 매수하기 전 실적을 통해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하고 사업 보고서를 통해 어떤 비즈니스로 돈을 벌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검증을 거쳐 확신이 들면 매수한 후 기다립니다. 예상이 맞다면 기업 가치와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기업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지사죠.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갖가지 뉴스와 소문,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등 여러 가지 소음에 의해서 주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이때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가격은 기업 가치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반드시 기업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치에 따른 특정한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멀티플 범위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PBR을 보면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중간 값은 약 1.4입니다. 주식시장은 한국에 위치하며 반도체와 휴대폰 제조업을 하는 삼성전자에게 자본 대비 1.0에서 2.0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렇게 특정 범주에서 가격이 정해진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쌓아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주가는 장기간에 걸쳐 두고 보면 기업 가치에 상당하는 미래 주가 범위에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나면 순자산이 올라가고 PBR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이고 그에 다시 적정한 PBR 범위가 될 때까지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재의 주가가 미래 주가 범위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보유한 종목을 무조건 오래 갖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 범위가 미래 주가 범위로 가기 위해서 기업이 계속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지 추적하면서 그 기업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때 인내심이 없는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써야 할 돈이라면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미래 주가 범위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면 조급한 마음은 더 커집니다. 반면 부자는 당장의 생활을 위한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일수록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투자는 속력보다 방향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구매한 책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과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주라면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필자도 삼성전자 주주이다 보니 삼성전자 관련 내용을 볼 때마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제이씨 저자님의
주식 투자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